전국 대부분 학교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육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당국이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습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지난 1학기에 원격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 격차 문제였습니다. 1학기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을 만난 선생님들은 바로 이 문제를 체감할 수 있었고요. 고등의 경우에도 지난 6월 모의고사 결과 중위권 비율이 줄어들고 학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또 학생과 학생의 관계 맺기로부터 출발해서 총체적인 교육의 결과물로서 전인 교육이 가능한 건데요. 현재 이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회성 교육 등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당초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2학기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마저도 힘들게 됐죠. 지역 간 학습 격차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려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도 고민이 참 깊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요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면 등교를 시행하기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의 경우 지난 1학기에도 매일 등교를 시행한 학교들이 많았고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도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 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규칙적인 생활,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등교 일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건데요. 그러나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졌을 때 가능한 것이어서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등교 수업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이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AI로 학습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또이 교사 500명을 뽑아서 중하위권 학생을 가르치는 방안도 추진이 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요. 그 이유는 학습 격차 문제는 원격 수업 하에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대책을 보면 원격 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발생한 학습 격차를 다시 원격 수업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장비나 인프라의 문제라기보다 선생님과의 직접 만남이 줄어들면서 학습이나 생활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전하면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제1순위 대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2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등교 수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 현장에는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 전교조는 코로나 초반부터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학교는 수업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유일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무엇보다 등교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근본 처방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 상한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수업에서의 학습 격차 해결, 또 방역에서의 상시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러한 교육 환경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교조 정현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